자,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랜만이네. 몇명 들었노? 준우, 다운이, 원준이, 세림이 영어 듣기 뺀까? 형주구나. 예은이. 나머진 다 어디 갔나? 내 새끼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배미정 선생님. 이거보다 더 많은데. 예, 선생님. 네. 아, 지금 저 레슨 중이에요. 온라인 레슨. 네. 지금 실시간 하고 있는 중. 네. 뭐 알아서 뭐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까 뭐 나는 낮에 녹음을 했는데, 감독님 감동 먹었습니다 이러잖아. 아, 기분이 좋네.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늘좀 약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 그게 그 프리랜서의 숙명인 것 같아. 그 사실 누구나 프리랜서, 나는 프리랜서로 살고 싶긴 했어 처음부터도. 근데 누구나 그렇진 않겠지. 그냥 안정되게 조금 마음 덜 다치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겠지. 너무 거칠게 살아야 되거든. 처음에는 정말 자신도 없었고, 왜냐면 내가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뭐든지 막 자신 있게 막 축축 이렇게 막 추진력 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꼼상하게 그냥 내 세계에 빠져 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악 내 혼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똘딱똘딱 하는 거, 이런 거참 좋아해서.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그랬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생각했던 건 군대 있을 때야. 어차피 이거 내가 음악이라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만, 어차피 내 삶이 평탄하진 않겠구나, 순탄하진 않겠구나, 그걸 이미 좀 생각을 했지. 왜냐하면 선배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실 그때는 이제 정원이 30명인데, 선배들이 그냥 이제 현대음악이랑 이런 거좀 되게 열심히 좀 해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제일 잘 되는 케이스가 조금 큰 이제 피아노 학원 원장님 하는 정도였거든. 도대체 작곡을 해서 학교 선생님 하는 거, 뭐 이걸 제외하면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지. 그리고 어차피 프리랜서로 살아야 되는구나. 작곡가라는 자체가 프리랜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됐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마 클라이언트하고 늘 이렇게 싸우면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긴장 관계를 두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나한테는 상당히 어쨌든 부담스러운 존재고, 늘 대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 늘그 사람의 이제 원하는 바를 갖다가 내가 그다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됐을 때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력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견해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
내가 생각하기에 음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세련된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 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와, 그걸 해결하는 게 참 힘들어. 늘. 근데 별다른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드니까 한 마흔쯤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지더라. 왜냐하면 이제는 내 경력이랑 또 이제 경험 그리고 실력 이런 거를 미리 이제 다 알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폐쇄병동 뚫기가 누구지? 폐쇄병동 뚫기가 누구지? 자, 방학 동안 이제 우리 전체 레슨 아프리카 TV로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요. 요 방송 때는 좀 특별히 이걸 좀 키워야겠다. 특별히 별풍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을 쏴도 사실 내가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몇만 개 이상 돼야 돈으로 바꿀 수 있대요. 야, 영어 듣기 뻥까. 아, 다스룸 폐쇄병동이 왜 폐쇄병동이냐고? 우리가 한참 코로나 때 여기는 딱 폐쇄된 공간이다. 뭐 이런 뜻으로 내가 폐쇄병동이라 그랬어. 아, 아니 근데 지금 좀 아까 이따가 나간 영어 듣기 뻥까지 이건 누구지? 어? 들었다. 아, 영어 듣기 뻥까가 형주고 폐쇄병동 뚫기. 폐쇄병동 뚫기가 누구냐고. 자, 어쨌든 그래서 조금 힘들어. 나도 쉬고 싶고 너네만큼이나 쉬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방학 동안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맞지? 그건 너네도 인정했잖아. 근데 내 혼자 떠들게 하지 마. 최대한 같이 우리 곡도 빠짐없이 전부 다 다음 주부터는 작은 곡이라도 좋으니까 아주 작게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했다 이 정도면 되잖아.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근사하게 뭐 한 곡 만들었으면 근사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그렇게 좀 맨날 저러더라. 주성이 그 네가 뭐 요구르트를 마시든 뭘 하든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근데 맨날 자랑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나 뭐 먹는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 자, 오늘 보니까 그래도 한 대여섯 명, 다섯 명 정도는 곡을 보내온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체 레슨 할 때 내가 진행하다가 격주로 곡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한 곡 가지고 뭐 평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음악회 할 때처럼 그냥 틀기만 하고 우와 이건 뭐 어떻네 저떻네 서로 조금만 그냥 하고 그냥 쭉쭉쭉쭉 틀면 되거든. 피드백을 갖다가 뭐 굳이 받자고 이거를 하자는 건 아니란 말이지. 나도 피드백을 굳이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놀면 안 된다라는 거. 놀면 뭐 하니거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왜 그 전공 레슨을 제외하고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작업들 쪼작쪼작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탈출을 해보자는 거야. 원래 하는 해야 되는 거에서. 그래서 장르랑 뭐 이런 거 제한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던 거 이런 것들 그냥 와 나 이런 거 한번 해봤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근황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레슨 해주고 싶은 이제 레슨 시간에 못하는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좀 더 밀도 있게 진행되려면 나도 좀 사실 쉬고 싶고 한데 좀 준비를 하려고 해.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이제는 뭐 매번 계속 이렇게 아프리카 TV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딱 준비해서 나도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할 거고. 폐쇄병동 뚫기 누구세요? 폐쇄병동을 뚫기 위해서 아예 저 아이디를 만든 것 같아. 겁난다. 혹시 해커가 아닐까? 정은이구나. 아, 정은이 컴퓨터 지금 잘 만들고 있고 오늘 좀 바빠서 아직 조금 못했는데 하드디스크 좀 전에 도착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채워넣기 작업을 또 하면 되고. 아, 저건 누가 딱 봐도 이 학권이네. DHK10님. 자, DHK10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네. 별풍선은 자유롭게 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먼저 여러분들 곡을 먼저 듣기 전에 제가 하던 작업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우리 김나영 양이 편곡을 하고 오늘 이제 녹음을 한 지금 혹시 소리가 뭐 이렇게 휙 하는 소리가 좀 들려도 양해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하는 거라 에어컨 소리. 그리고 온라인 수업 하는 동안 에어컨 틀은 적이 별로 없는데 와 더워서 이제는 습해서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어서 이게 잡음이 좀 소음이 좀 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우선 지금 김나영 선생님이 편곡한 이 사운드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곡은 이거야. 소니 캠코더가 죽었다. 꺼이. 잠깐만.
에이,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악보를 내가 보여줄게. 이게 제대로 안 보일 거야 아마. 뭐 이런 노래인데 이게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노래래. 이거는 이제 일선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너네 선배야. 작곡을 그냥 애들하고 같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가사와 노래로 만든 걸 이제 나영이가 이렇게 편곡을 한 거거든. 한번 들어볼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편곡을 했다. 내가 일단 주문한 것은 전주 부분에 그냥 동요들 왜 보면은 후렴구나 처음에 네 마디 뭐 이런 거를 전주로도 대부분 많이 쓰잖아. 전주는 내 지로는 언제나 전주는 새로운 작곡이다. 그 곡을 연상할 수 있는 전주곡 같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곡에 있는 어떤 선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되 똑같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곡의 노래의 처음 시작 부분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이 네 마디를 하고 다시 노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작곡이 들어가야 된다. 전주에는. 그래서 이제 노래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노래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 그치? 완전히 새로운 부분이야 이게. 빠밤빰. 그러니까 어디에서 착안을 해왔느냐? 여기 여기 각 부분에 이 곡은 따단단 따단단 하는 어떤 그런 부점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 베이스도 반 어떤 그지? 이렇게 엇박으로 전부 나가잖아. 예, 그래서 그런 리듬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진취적인 느낌이야. 이거는 캠페인송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뭐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노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진곡처럼 되게 화려하기도 하고 신나야 돼. 그래서 따단단 할 때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주 멜로디가 여기 있는데 지금 뮤트 돼 있는데 주 멜로디가 내가 가르친 거를 거의 99% 지켜가지고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나영인데 거의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이번에 내가 이렇게 디테일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음악의 밸런스 악기 간의 밸런스 그리고 악기를 써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케를 작업을 할 때 프로케랑 이제 세트 드럼 들어가 있는 이런 음악을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내부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채워줘야 되는 음들 악기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여기 세션 혼이랑 나머지 트럼펫, 트롬본, 혼, 브라스 파트도 그대로 다 넣고 그 다음에 세션 혼 넣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세션 혼은 세션 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색깔이 그래서 이 짜잡이라고 그러지 따닷 따다다 짠 하는 거 요런 리듬들을 할 때는 세션 혼의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 자, 일단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피아노를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가이드를 잡아. 피아노는 리듬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 그지? 여기에 지금 나머지 리듬들을 제외하고 내부를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비어있지. 베이스도 아주 가볍게 연주를 하고 있고 노래 들어가가지고는 여기도 여기는 이제 좀 두텁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 진행을 같이 해주고 있고 옥타브로 쓸데없는 음들이 들어가서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 개 음들만 정확하게 쓰고 있다. 피아노를 그냥 막 치게 되면은 나중에 되게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자, 멜로디랑 자, 요거 할 때 설계를 먼저 하는 거야. 따라리단 띵딴 요 이제 대선율 하나를 이제 집어넣었어. 그지? 그러면 여기도 그지? 피치카토 더블링 해주고 그 다음에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그지? 여기에 지금 목관악기를 한번 들어봐. 그지? 목관악기가 할 수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선율이란 말이야. 멜로디 장식음 위주로 돼 있고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느낌. 먼저 그런 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피아노를 자, 이 멜로디의 대선율 이제 하이가 위에 스트링과 그런 것들을 악기가 뭔가가 중요한 건 아니야. 팩토리는 아니고 아마 베를린이겠지. 악기가 뭔지는 중요한 건 아니야. 악기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율이랑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중복이랑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얼마나 잘 들어갔느냐, 이게 깔끔하게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것도 들어가지만 여기 지금 이제 그 대소율 하나 들어가는 거 보이지? 옥타브로 딴따린 딴따리란 딴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게 주선율을 피해 가지고 대선율이 얼마나 절묘하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지? 요것들이 나중에는 스트링 하이. 그지? 여기에는 스피카토를 앞에 액센트를 더 붙여서 스트링 앙상블이랑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때는 플루트 오보에 레가토 그지 이렇게 화음을 채우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인데, 이런 리듬으로 되어 있거든. 손으로 전부 다 쳐야 돼. 이런 뉘앙스를 그대로 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베이스를 집어넣는다. 이 밸런스를 딱 맞춰놔야 나머지 악기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들어갈 수가 있어.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마지막까지 수업 녹화한 거 구글에 다 올라가 있어. 오늘 이것도 올릴 거야. 녹화 지금 놀래라. 녹화 버튼 안 누른 줄 알았어. 녹화 버튼 눌렀으니까 올려줄게. 내가 이렇게 지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 3학년들 이제 뮤지컬 곡 만들 때나 아니면은 뭐 영화음악을 만들든 뭘 하든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본은 늘 똑같아. 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갖다가 악기를 구성하고 요거는 이제 템플릿으로 하나 만들어두면 딱 좋겠지. 여러분들이 악기 요 악기 요렇게 이제 자주 쓰는 것들 쫙 해가지고 템플릿 만들어놓고 늘 작업할 때는 그걸 불러와가지고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쌤이 일단 너네들을 지도하는데 추구하는 방향, 음악적인 방향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서 이제 악기 스트링들 들어가는 거 한번 보자. 스트링은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제 빨리 작업할 때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것들을 이제는 거의 다 완숙하게 실습을 다 하고 할 줄 안다는 가정 하에 이제 음색을 그냥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 지금 여기 지금 저음 빠져있지, 그지? 저음 밑으로 다 빠져있고 왜 이렇게 돼있겠노? 콘트라베이스 어지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트라베이스는 따로 여기서는 따로 안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저음을 되게 강조해줘야 되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어디 나오지 않는 이상은 베이스 기타가 있거든. 베이스 기타가 있을 때는 들어봐. 이렇게 하이 쪽에 조금 몰려있는 느낌이 들잖아? 요거랑 베이스를 같이 들어봐. 굉장히 밸런스가 좋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스피카토를 같이 써줬어. 왜? 여기에서는 리듬이 되게 중요하거든. 리듬을 강조해 줄 수 있는 첫박들을 갖다가 탁탁 이렇게 액센트를 줄 수 있는 게 스피카토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같이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피치카토가 나온다. 피치카토로. 요 악기를 뭐 썼는지 좀 보여주면 여기에는 콘탁을 두 개 정도 쓰게 되는데 맨 처음에 썼는 거 여기 나오지. 좀 피아노 음색이랑 그 다음에 세션 킷 스튜디오 드러머, 그 다음에 J베이스, 요게 이제 기본 그냥 다 들어있거든. 그 다음에 세션 혼 있고 이 밑으로 목관악기들, 베를린, 우드윈드 쭉 플루트, 스포르짠도로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오보에 스포르짠도로 연주하는 거, 플루트 그냥 레가토로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서스테인, 스포르짠도, 레가토, 스포르짠도, 레가토 이렇게 두 개씩 플루트는 불러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스트링이 있다. 여기는 지금 LA 스트링을 주로 사용을 했네. 나영이는 나는 스트링 뭘로 사용하든
소리만 제대로 내면 돼. 여기에 서스펜션, 그 다음에 피치카토, 스피카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트럼펫 앙상블, 트롬본 앙상블, 이렇게 앙상블 소리들 지금 쓰고 있네. 여기 트럼펫, 트롬본, 프렌치 혼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브라스도 한번 들어볼까? 전주에서. 브라스 다 합쳐서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이 그 세션 브라스가 세션 혼 소리가 특정 벨로시티 이상이 됐을 때 소리가 이렇게 변하거든. 그 변화 값을 줄 수가 있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 이제 스레숄드를 정해놓을 수가 있어. 116으로 정해놨는데 116 벨로시티가 116 이상 되면 일반 그냥 연주 비브라토 연주에서 이렇게 4 피클의 2 비트 빵 이렇게 종류도 여러 가지로 정해줄 수 있어. 스타카토로 하든지 뭐 스타카티시모로 하든지 뭐 등등등. 그래서 그리고 휴머나이즈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인간이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랑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게 리드미컬한 그런 느낌들을 같이 쓸 수가 있죠. 네 마디, 두 마디잖아, 그지? 두 마디하고 두 마디가 완전히 또 다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성을 늘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브라스가 하나 처음에 붙잡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갈 생각하지도 말고 트럼펫이 끝까지 가지도 않지. 여기 트롬본이 끝까지 가지도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혼도 중간에 나와가지고 변화를 주지. 그래서 지금 브라스 하나만 봐도 여기에 짜자짠 그지? 요런 조합들을 서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편곡의 제일 큰 숙제고 묘미야. 이 곡은 코드도 제대로 안 붙어 있고 그냥 멜로디만 있는 곡에 화음을 전부 다 달아서 편곡을 새로 다 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 그 다음에 목관악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목관악기는 지금 위에 멜로디지 따란딴 하는 그 멜로디들을 갖다가 아주 액센트 있게 스포르잔도로 강조해주기 위한. 그 다음에 하프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요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곡을 만들어내고 있지. 요런 휠인 내가 늘 얘기했지 그지? 강조했던 거 요런 거를 잘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네. 편곡 해주신 우리 김나영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인사 뭐야? 한 번만. 네, 빨간.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야지. 앉아야지. 요 거울 여기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매니저 누구야? 어? 준우. 준우가 매니저야? 반갑습니다. 다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자꾸. 누가 봐도 주성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륨 레벨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한 다음에 출력을 해. 녹음할 때 이제 녹음을 위해서 출력을 하는데 출력은 이 곡 자체는 프로젝트가 보면 영어 듣기 뻥가는 뭐야? 형주. 여기 잘 보면 샘플레이트가 96kHz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비트 뎁스 32비트 웨이브 파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곡 작업 처음 작업할 때부터 96kHz로 작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이렇게 32비트 96kHz 웨이브 파일로 출력을 하는 거지. 영어다. 저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어다. 누구세요? 어서 오세요. 건반 가리지 말고. 95년생이면 누구지? 유출을 하는구만. 자, 누구신지 소개해 주세요. 응? 정기. 정기 저 아이디 아닌데. 자, 좀 전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기성이구나. 녹음을 하고 갔어. 이렇게 지금 이제 음정이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략 조정을 거의 안 한 건데 한 번만 들어볼게. 예, 애기들이 녹음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신재생 에너지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실천해보자. 온실가스의 배출은 어떻게 줄여 대중교통 이용하고 지면도 적절히 우리가 살아왔던 당연한 순간 우리가 누려왔던 평범한 순간 뒤에 이렇게 조금 조정하고 아직 해야 될 게 되게 많이 남았어. 근데 이제 더블링하고 카트라이더 배경음악으로 올릴 것 같다고? 세상에. 뮤지컬이라고 뭐 별 다르나 뭐 뮤지컬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오케스트라 음악이고 그지? 그래서 그렇겠지. 그리고 노래 스타일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캠페인송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캠페인송 막 나오잖아. 왜
그 롯데월드나 이런 데 디라란 따리란 따리란 딴따 그런 파티 음악 같은 그런 느낌으로 편곡을 하는 거야 이게.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한 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요 우리 내 레슨 끝나고 요거를 이제 믹싱을 하는 작업을 해야 돼. 음정 조정하고 지금 애들 음정이 지금 다 별로 잘 안 맞아서 오케이. 자, 요렇게 하고 우리 이제 학생들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늘 기억 니은 디귿이다 보니까 다운이가 맨 위에 있는데 다운이 별 제목도 없고 자유곡 11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환경 설정 재생 변경하지 않음 기본 재생 영상 소리 자동 선택 권장 출력 장치 소리가 왜 안 나올까? 알송? 알송은 원래부터 안 썼고 그러면 고모디오 원래 썼었는데 고모디오 지워버렸거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모디오 안 좋아가지고 웹파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안 되는 거야. 혹시 외부 파일을 좋은 방법이 있다. 큐베이스가 있으니까 큐베이스에다가 그냥 올려서 바로 들으면 되지. 그럼 그럼 자, 큐베이스를 간단하게 플레이어로 사용할 수도 있어. 늘 그건 뭐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밖에서 그냥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오는 기능이 되거든. 그러면은 샘플레이트도 자기가 알아서 바꾸고 파일도 카피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지. 볼륨이 좀 작다. 이게 뭘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뭐 토요 레슨 우리 전체 레슨에서는 그런 거는 기술적인 거는 크게 내가 터치를 안 할 거니까. 다만 일단 결과적으로 나온 볼륨이 이렇게 되게 작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볼륨이 기본적으로 스피커 볼륨이 너무 크게 돼 있으면 늘 내가 작업하는 건 어때? 줄이게 되겠지. 그래서 레퍼런스에 맞지 않게 이제 줄이게 되는 이게 되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조금 스피커 볼륨을 줄여놓고
내가 작업하는 볼륨을 좀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믹서기의 메인 볼륨을 여기 템플릿 하나 해놓고 큐베이스에서 믹서기가 있잖아, 그지? 믹서기의 메인 볼륨을 낮춰놔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여기에 볼륨을 내 실수로 그냥. 그러면 출력 자체도 되게 작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볼륨을 내가 한번 키워볼게. 좀 키워서 한번 들어볼게. 아니, 다운이 곡을 연주할 때는 원준이는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맨날 좋네 이러고 아주 그냥 좋네. 와, 되게 아련하고 진짜 노을이 이렇게 확 이렇게 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 상상이 드는데, 그리고 과거를 어떤 회상을 하면서 중년의 노부부가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과거에 그랬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짝짝짝. 뒤에서 우리 나영이가 듣고 있다. 스트링 진짜 파트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비올라 첼로 해가지고 파트 잘 나눠가지고 굉장히 잘했다. 중간에 한 부분씩 그 화음들이 넘어가는 화음들이 약간 조금 어색하다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했지만 괜찮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이제 피치카토로 딱 해가지고 고즈넉하게 가는 부분 굉장히 마음을 녹이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에 피치카토는 조금 약간 거친 것 같아. 요거보다 좀 더 포스라운 피치카토를 쓰면은, 더 가볍게 쓰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자, 볼륨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작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제일 크게 했다라는 부분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작을 때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요 갭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를 키우잖아. 그러면 아까처럼 더 얇게, 더 작아야 되는, 더 가벼워야 되는 그런 스트링, 피치카토 이런 소리들은 이렇게 거칠게 들려 버리는 거지, 그지? 전체를 키워놓으니까 볼륨을.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모니터 시스템이라 그러지,
헤드폰도 좋은 걸 써서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폭을 갖다가 많이 두게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지. 디테일하게 작은 소리도 잘 들리고 큰 소리도 잘 들리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간에 잘했어. 그 다음에 예은이가 지금 예은이가 보내온 작업이 뮤지컬 곡인 듯한데 요것도 일단 불러와서 들어보자. 이거 지금 오디오 내 지금 건드리면 아프리카 TV가 꺼져버리거든. 그래서 오디오는 일단 건드리지 않을게. 요렇게 작업하라. 제목이 형사인가 닭장수인가. 지금 딤프 딤프의 지금 이제 그 일주일에 두 번씩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지. 딤프 아카데미에서 극한 직업 중 형사인가 닭장수인가. 이 가사를 이용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다. 것 같아. 한번 들어보자. 재밌겠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네, 수원 왕갈비 통닭 한 마리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서 마약방 고영기입니다. 여기 물 좀 주세요. 이 멜로디는 지금 빠져 있다. 이 노래 대사만 들어가 있고. 가이드 멜로디라도 있으면은 좋겠구만. 베이스가 멜로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여기야? 여긴가 보네. 재훈아, 너 그거 다 하면 나와서 무하고 소금 좀 담아라. 저 이거 다 하면 마늘 다져야 합니다. 아, 그렇게 미리미리 했어야지. 넌 애가 왜 이렇게 직업정신이 없어? 지금 예은이가 없으니까 네. 뭘 물어볼 수도 없네.
처음 이상해. 템포 60이 어떻게 모데라토야? 템포 100이 모데라토야? 노래를 누가 불러주면 진짜 좋겠다. 우리가 만든 게 치킨 인간이면 범인이면 아무리 치킨 닭도 원산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형사란 걸 절대로 잊어선 안 돼.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내가 처음부터 노래를 부를 걸 그랬나? 참 길다 근데. 와.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은 없지만 짝짝짝. 자, 원준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는데 계속 반복이라서 뭐 무슨 곡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곡이 노래 멜로디 그러니까 주 멜로디가 없는 걸로 봐서는 노래 반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분명히 이건 그래서 주 멜로 만약에 여기에 노래를 녹음 안 해놓을 거면 가이드로 어떤 악기 하나를 선택해서 멜로디라도 여기 얹어놨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야, 가요가 어려우면 야, 가요는 우리 이렇게 하자고. 가요는 발가락으로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음악들도 전부 다 잘 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요거 요런 거 패턴이라 그러지. 요런 거를 그지
패턴 플레이 코드에 몇 가지 반복되는 원준이가 발가락이 없는 관계로 그렇구나. 그래서 패턴이 있으면 보통 이제 그게 리듬 앤 블루스라 그래서 미국 팝의 영향을 받은 음악들이거든. 그렇게 12마디나 8마디, 12마디 이렇게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코드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 서로가 무언의 약속이 돼 있지. 그래서 연주자들이 그래서 반복하는 동안 각자가 자기 소리를 갖다가 내는 거야. 뭐 트럼펫 연주자는 트럼펫 연주자. 코드가 뭘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즉흥 연주가 서로 가능한 거지. 그런 걸 이제 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런 패턴 있거들랑 그 위에다가 즉흥으로라도 대선율 같은 거를 좀 얹어가지고 재밌게 그냥 이것저것 해봐. 그러면은 연주곡도 될 수 있고 그게 곧 뭐 노래곡도 만들어질 수 있고 하니까 나중에 활용해 먹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으로 만들어놨던 거더라도 나중에 떠올려가지고 뭐 활용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저장해 놓고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오케이. 오, 잘 들었어. 어쨌든 뭐 다음에 주성이. 주성이는 이 뭘 들어야 되지? 뭐 파일이 또 너무 많은데. MR 멜로디 인 F 버전. MR. 아, 이걸 들으면 돼. 가사라고 해서 또 보내온 게 있어. 이따가 반디에
맛있다. 오, 좋아. 아주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멜로디가 조금만 삐끗해도 하는 부분이 있어. 그거는 좀 알고 있긴 했어야 돼. 오늘 그냥 별로 내가 지적질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괜히 이제 선생이랍시고 지적할 것거리도 없는 걸 지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근데 그 분명히 오음계 음악에서 멜로디가 이제 요즘은 오음계 음악이더라도 오음계 느낌을 그대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칠음계를 다 쓰거든. 다 쓰긴 하는데 주로 쓰이는 것들이 그렇고 멜로디 라인에서의 특이한 그 느낌들이 오음계에 맞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잘 나오다가 몇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상하다 느낌이 이래 되거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물론 오음계에 한계가 있어서 이건 뭘로 음악을 만들어도 다 비슷비슷해지고 어디서 들은 것 같고 꼭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국악 가요 형식으로 곡을 작곡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잘 만들었고 어딘지 내가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다 좋고 여기 여기 음이 살짝 좀 이상한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한 군데씩 한두 군데씩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 외에는 아주 잘 만들었고.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걸 좀 얘기를 해볼게. 믹싱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게? 뭐 녹음을 어떻게 하고? 아,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야. 그래서 이건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했더라도 리버브가 지금 꼭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화장실 같은 느낌. 약간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나는 물어본 그래서 리버브랑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녹음한 것들을 핸드폰이랑 이런 데서 녹음한 것들을 믹싱할 때 그러니까 저음질의 음악들을 믹싱할 때 다이내믹을 잘 관리를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게인 스트럭처라 그러지 게인 값에 대한 이득률 조정을 기본적으로 잘 좀 해주면 그나마 들을 만하게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볼륨 조절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리팩트가 뭐 이상한 리팩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내가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여기 지금 인서트로 집어넣었구나. 아닌데 컴프레서 들어갔고 샌드 여기 지금 이제 샌드 이펙트로 들어가는데 양이 너무 많지. 여기 리버런스 리버런스로 지금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아.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나 갈까 보다 천리라. 그리고 리버런스의 지금 스튜디오 이 리버브는 그냥 스튜디오 느낌만 내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은 샌드로만 보냈는데 리버브는 여기는 리버브 없어. 이거는 뭐야? 맥시마이저잖아. 그러니까 리버런스 지금 채널은 샌드 버튼으로 들어오는 게 나은데 LA 스튜디오 이거거든. 자, 지금 라이브 스테이지 라이브 스테이지 이펙트를 갖다가 한번 봐줄게. 나도 나 따라가 여기는 문제가 좀 있네. 여기는 확실히 상당히 문제가 있네. 이거 너무 빡빡하게 지금 밸런스가 악기 간의 밸런스가 잡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빡빡하게 밀어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밀어 올려져 가지고 이제 저 밑에 있는 이 이거 타이코 드럼 소리 이것만 올라간 거야. 지금 이 헤드폰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면서 찌그러졌어 소리가.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타이코 드럼 소리가 막 찌그러졌어.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봐. 보다 나 갈까 보다 들리지? 요 테일이 긴 거 꼬랑지가 긴 리버브 이게 지금 이 음악에는 가장 적합한 각 음악마다 리버브 양이 어느 정도면 가장 좋을까를 보통 계산할 때 쓰는 게 박자거든. 이 박자가 가지고 있는 한 마디 정도를 보통 밀리세컨드로 잡아가지고 그 정도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리버브가 보다 나 갈까 보다 그래야지 지저분하게
그 섞이거나 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좀 되게. 지금 이게 이제 원 소스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퀄라이징을 해야 돼. 지금 다른 거 뭐 인서트 이거 컴프레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나중에 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이퀄라이저야. 이퀄라이저 작업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멀티 맥시마이저잖아. 아니 이 트랙 내가 이 오디오 트랙 이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샌드에도 없고 인서트에도 없음. 그냥 알 컴프레서 메뉴에 달려 있고 없어요. 이 트랙에는 그러니까 음악 트랙에는 있지. 음악 트랙에는 오존이 들어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음악 말고 음악은 이퀄라이징을 이미 각 악기가 전부 다 믹싱이 된 상태에서 이퀄라이징은 아주 한정적이야. 그냥 톤의 느낌, 좀 밝은 느낌이냐 어두운 느낌이냐 이런 걸 조정하는 거지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없어. 톤 자체를 가지고 놀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보컬 하나잖아. 보컬 하나인 경우에는 이퀄라이저를 해줘야지.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지금 중음력이 상당히 뭉치거든. 한번 들어보면 거의 중음력밖에 안 나와 여기. 나 갈까 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500Hz쯤 돼 보이던데 여기에 지금 먹먹한 소리가 지금 확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지. 천리라도 나 따라가고 말리길도. 자, 와이어리스 마이크 있지. 와이어리스 마이크나 폰, 핸드폰에서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이크 칩 요런 것들 마이크들의 특징이 그거야. 이 500Hz 대역이 굉장히 부스트 돼서 소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를 지금 방금 들었지 그 웅웅한 소리 그 소리를 깎아줘야 돼. 따라 나는 가지 나를 두고 떠나지 마. 그러고 나서도 여기 저음에 아랫배음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깎아주자. 일단 이 밑에 있는 저음은 컷으로 아예 잘라버리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저음에서 여기도 파라메틱으로 바꿔가지고 소리 한번 바람도 시원한 곳 구름도 지어간다. 그치? 요 부분 요것도 깎아주자. 어찌 그리 바삐 가시는지요. 애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임을 따라갈까 보다. 오케이. 보다 나 갈까 보다. 천리라도 나 따라가고 말리길도. 따라 나는 가지 나를 두고 떠나지 마오.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땅 하고 남는 여음의 길이를 딱 보라고. 그래서 고음 쪽으로 디테일이 남아서 중음역 말고 고음이 디테일
테일이 남아서 여기도 저음은 완전히 깎아줘야 되겠다.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훨씬 낫겠지. 나 갈까 보다 천리라도 나 따라가고 빨리 길도 따라 나는 가지 나를 두고 떠나지 마오 바람도 아까보다 훨씬 맑은 느낌이 예, 드는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지금 이퀄라이저랑 그런 얘기 조금 지난번에 하다 말았는데 오늘 요 정도로 얘기를 해줘도 사실은 굉장히 좀 너네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 각자 작업할 때 음악 작업할 때도 조금 어설프더라도 어쨌든 간에 필터를 좀 이퀄라이저를 세밀하게 만져가면서 이 소리의 변화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는 그런 걸 자꾸 좀 해봐. 그래야지 귀 훈련이 되거든. 리스닝 훈련이 자꾸 돼야 아, 이 소리는 어느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튀는 소리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치를 많이 가져야 음악 그든 이제 역으로 나중에 음악을 만들 때 이제 또 도움이 돼. 그렇게 리스닝 훈련돼 있을 때에는 이 음악에는 고음 성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플룻이랑 피콜로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조금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이제 또 역으로 생각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늘 나는 얘기를 하는 게 음대에서 음향 공부를 갖다가 좀 깊이 있는 데까지 시켜야 된다. 작곡가에서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음악 작곡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야. 음향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음악도 잘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네. 어쨌든 주성이 아주 수고했고 아주 곡이 아주 좋았다. 자, 마지막으로 형주 재생 안 되는 DU. 잠시만. 형주가 마지막이야. 오늘 보내온 사람이 이게 다야. 자, 제목이 한 줌의 꽃으로 남아 여기에. 이것도 무슨 노래인가? 피아노 소품으로 형주가 작곡을 한 거래. 조부모님 돌아가셔서 열심히 사셨다고 편히 쉬라는 뜻을 담아서 작곡을 했단다. 한번 들어보자.
좋네. 아련한 곡. 하여간에 하여간에 우리 작곡이들은 전부 다 아주 감성 하나는 진짜 충만해요. 음악이 감성만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근데 그래, 짝짝짝짝 감성만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약간의 뭐랄까 센스, 이성적인 부분, 센스티브한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또 센스만 가지고 곡 만드는 사람도 많지. 아이디어나 이성적인 부분 이런 것만 가지고 곡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사람이 다른 걸 어떻게, 사람마다 전부 다 그게 다른 걸 가지고 태어난 게. 근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가지는 거고, 태어난 대로 살 것 같으면 배울 필요도 없지, 그지? 난 이렇게 태어났더라도 배워서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안 되는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뭔가 가르침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해.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반대 성향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또 좀 해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 나는 맨날 못했다고만 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라도 어쨌든 저 사람이 훌륭하지만 뭐라도 한 가지라도 좀 더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혼날래? 주성,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99%의 재능이 아니라 재능과 반대. 진짜 그래, 피아노가 아주 고즈넉하게 좋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화음을 이그러질 때는 가슴이 아프네. 뭔가 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케이. 다들 오늘 나는 이게 지금 뭐 내가 멘트 코멘트 이런 거 필요 없고 곡들만이라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10곡 정도, 그치? 한 2시간 정도 걸리잖아. 그러면 쭉 이렇게 들으면서 간단하게 우리 서로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 가지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간단한 작업들만이라도 쭉쭉쭉 다들 해가지고 와서 토요 레슨, 금요 레슨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앞으로도 내가 다음 주에는 아까 우리 내가 원래 앞부분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곡 하나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지금 다음으로 기약했던 파트들이 있어. 그것들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쭉쭉 얘기를 하도록 할게. 다른 거 뭐 특별하게 질문 같은 거 없으면은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는 작업하러 가야겠어. 믹싱하고 작업하는 거를 조금 있다가 내가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바로 할까 싶으니까 자유롭게 볼 사람은 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바이. 안녕. 수고했어.